나 학원 가서 수업 듣고 하지. 학교에서 수업 안 듣고 그냥 놀고. 그리고 웬만한 공부 잘하는 애들도 다 학교에서 떠들고 노는데 집 가서 엄청 열심히 하고. 저희 반장도 좋으니까. 다섯 번, 열 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그럴 때는 그냥 아 진짜 그냥 그게 무조건 학교를 다닌다고 그게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, 그게. 화장을 하든 안 하든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학생인 거예요. 활동을 할 때는 그냥 좀 얕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시험을 딱 보니까 너무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. 선생님, 혼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사회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 혼자 읽을 수 있냐 그러면 절대 못 읽는다.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겠죠.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니 우리 애가 이런 단어도 모르나? 농담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떠도는 것 같아. 학생들에게 온전하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농담도 그렇고. 우리는 할 수 있다. Foster learning, foster long-term attention, foster making connections between things that are connected. 이 답을 알 수 있나? 꺼내봐요. 보면은 그 노력이 학습이에요. 학교 끝나면 학교에 있어요. 그러니까 공교육이 전부인 거예요, 그 학생들에게.